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느낌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욕구를 찾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자기 느낌 뒤에 숨어 있는 욕구를 잘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욕구를 표현하지 않아서 이런 이렇게 그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솔직히 자기 느낌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러면은 안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아주 어렸을 때 어른들끼리 대화할 때 이렇게 말대꾸 이렇게 보자 꼈다가 부모한테 완전히 혼냈다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죠. 응? 버릇없이 왜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끼냐고. 야단을 얼마나 맞았는지 그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낌을, 속에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모를 때.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화할 때이 우리가 느낌 뒤에, 상대방의 느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숨어 있다? 욕구가 숨어 있다. 또 어떤 욕구들이 필요할까요? 축하와 기념의 욕구. 그러니까 여자와 이 아이들은 똑같아서 이 욕구가 결혼 기념일, 생일, 뭐 이런 거. 우리 아들도 1월만 되면 12월부터 1월 며칠이면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달력에다가 막 그리고 난리를 쳐요. 왜 그럴까요? 내 생일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축하받고 싶어요.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상호 의존의 욕구. 사람들은요, 너 없으면 못 살아. 네가 있어서 더 행복해. 우리 집에 네가 행복 비타민이야. 그래서 뭔가 상호 의존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서로서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너 없어도 엄마 못살줄 알고 엄마 살수 있어. 이러지 마시고. 엄마 너 없으면 못 살지. 우리 집은 너 없으면 큰일 났지. 그럼 가출 안 해요. 그런데 야 나가봐라. 그럼 그러려면 집 나가. 내가 눈 하나 까딱하나 봐라. 막 이래. 절대로 큰일 나죠. 어머니 살 인생에 낙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오해하는 거예요. 가출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가치를 속에 있는 그 엄마의 그 속에 있는 그 감춰진 욕구를 들여다 볼 만한 성숙함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직 없어요. 그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그들의 욕구를 먼저 표현해주고, 뽑아주고. 그래야 그 아이가 나의 욕구도 뽑아주는 거죠. 같이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죠? 자기 긍정의 욕구, 인정의 욕구. 그러니까 우리는 말끝이라도 네가 잘하는 게뭐 있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없으면 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훨씬 더 상처가 크죠. 그래서 누구나가 인정의 욕구,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엄마라도 부모라도 다른 사람이 못해도 넌할수 있어. 정말 그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이 얘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가서 집에서 가르치라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이제 쫓겨날 판이에요. 정말 그 부모가 손을 잡고 교문 앞을 나올 때그 엄마가 뭐라 그랬게요? 괜찮아.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큰일을 할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예. 네. 그러니까 엄마라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이 원수야. 네가 학교도 못 나오고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남들 하는 거 반만 하라 그랬잖아? 그랬으면 아마 아인슈타인이 안 됐을 거야. 근데 우린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 어머니는. 괜찮아.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큰일을 할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우리는 이 자기 긍정의 욕구, 이런 욕구들을 자녀들에게 대화로 풀어줘야 돼요. 재미에 대한 욕구. 재미없으면 애들 안 해요. 우리 인생도요, 재미없으면 살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요. 배울 때 재밌고, 일할 때 배우고, 재밌고, 놀때 재밌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자꾸 재미를 느껴야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자기 자신을 크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재미가 없게, 재미없어도 해. 인생이 어떻게 재미로 사나?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인생이요. 재미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고 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자신, 너는 어제보다 훨씬 훌륭해. 오, 너 훨씬 멋있어졌어. 이런 칭찬을 자꾸 해줄 때 재미에 대한 욕구, 배움에 대한 욕구가 커지죠. 신체적 욕구, 졸릴 때 자고 싶고, 먹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영적인 욕구, 누구든지 사랑받고 싶어 하고, 사랑 주고 싶고 하고, 사랑 주고받고 싶어 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랑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사랑은 필요 없고, 우리의 영적인 욕구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물질적인 욕구만 중요하다고 하면 파괴되는 거죠. 이런 욕구들을 우리가 잘 알고 대화를 하면 좋은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느낌 뒤에 준비하는 욕구,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 가지인데, 요청하는 마음이에요. 요청하는 마음. 그래서 효과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청은요, 어떻게 요청할까요? 긍정적인 언어로 요청해야 돼요. 그렇게 해줄래? 그러니까 부정으로 안 할래? 하지 말고 하는 것으로, 긍정으로 요청해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해야 돼요. 너 하지 마! 이거 하지 말아줄래? 뭘 하지 말란지 몰라요. 아기가 먹는 우유로, 우유병으로 땅바닥에 장난치지 말아줄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뛰지 마! 이게 아니라 소파에서 뛰지 말고 얌전하게 앉아줬으면 좋겠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마! 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그 다음에 요청한 것을 확인해야 돼요. 엄마가 무엇을 부탁했지? 이런 거.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인간이 다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었다 그러면 잘못 들었구나 이러지 말고, 아, 그렇게 들었구나.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하고 엄마의 요청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반응을, 근데 어때? 할수 있겠니? 이거, 이 부탁을 들은 네 마음은 어때? 어떤 마음인지 솔직한 반응을 말하기. 이게 뭐예요? 소통이에요, 지금. 자꾸 소통.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짧은 요 시간 갖고 우리가 정말 뭐할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딱 한마디 갖고도 사람은 바뀌는 것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